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에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에 최대 저점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연이어서 매일매일 장대 음봉을 내면서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식 격언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이 펜시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하게 내려온 거는 급하게 올라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이 시장의 이 악재의 여러 가지는 이 SG발 증권사의 이 반대 매매뿐만 아니라 2차전지의 종목들의 이 고점 논란들뿐만 아니라 이 연초부터 대한민국은 글로벌 1위를 달려왔을 만큼의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급하게 내려온 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하나둘씩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시가 넘어서는 외국인 기관은 오히려 더 적금에서 들어오는 순간에 자 종가 기준으로 반대 매매 개인들의 신용과 미수 반대를 막기 위해서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아침 일찍 외국인은 9시 30분 전부터 자 8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제부터는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이 3월, 2월, 3월, 4월 초까지 우리나라 지수로 움직였던 것은 2차전지 소재에서 주도주였던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와도 매도 물량을 먹고 지금 21선을 딱 붙여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지수는 움직이자마자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고 어느 정도 가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 저점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V자로 다시 한번 더 900선까지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유는 며칠 전이었죠. 21선 데드 크로스가 난 후에 코스닥은 21선 이탈 후에 21선을 바로 붙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4거래 연속 이상 개파락의 양봉을 냈다는 것은 이제는 잘 가도 박스권 못 간다면 하루 이틀 멈춰주면서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일단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를 멈추고 여기서 꼬리를 달리면서 자 최소한 42선 위에 올려놓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22선 저항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정도는 멈춰준다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22선 골드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말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지수가 만약에 멈춰진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수를 한 달 동안 놨던 거는 2차 전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여진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서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V자로 어디에서 지금 빨리 날 건지 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지수와 동일하게 급하게 빠져 있으면서 21선, 지수는 21선 이탈했지만은 종목은 22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을 한해서 찾는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지지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으로 좀 두고 보셔야 되고요. C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21선 이탈했지만 CCC 스틸은 지금 21선 전부터 지지캔들이 지금 5위선을 붙일라 말라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드디어 이제 이 21선에서 눌림목 자리를 살짝씩 만드는데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뭐든지 기준은 주도주를 봐야 되겠죠? 주도주의 에코프로에서 지금 먼저 머리를 들고 움직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TC 스틸까지도 가파르게 V자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의 관점과 시장의 관점은 에코프로 그리고 나머지를 볼 것 같으면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TCC 스틸까지 여러분들 관찰할 때 나머지 종목들은 읽어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현재는
V자로 나고 있을 때 최대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전기차만 오늘은 좀 유심히 보자라는 입장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들 저점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현대건설, 현대 인프라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는요. 여러분들 과거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였습니다. 예, 국내 최대 종합 기계 회사로서 최대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으로 수혜주 북미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인도 신흥시장 호조로 이어지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하기 했습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 및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고려한다면 우호적인 업황 환경 지속이 올해는 가능하며 특히나 현대 올해는 현대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정말 앞으로 1분기, 2분기까지 좋을 듯합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산업 개발까지 전체 지금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글로벌 경기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시장에서 각 나라들마다 인프라 SOC, 인프라 투자에 투자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뭐든지 탑으로 퍼야 됩니다. 폭포레인으로 퍼야 됩니다. 펄라 그러면 중장비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벗은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800원을 두고요. 오늘은 양 매도가 나오니까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